안녕하세요. 의학 상식을 바로 잡아주는 의사 닥터3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면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해가 갈수록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불면증으로 진료를 받는 환자들의 수가 2012년도에는 40만 명인데 2015년도에는 51만 명, 2019년도엔 64만 명으로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면증이 심하면 우울증이 심해질 수도 있고 심한 분들은 자살까지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큰 사회적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나이가 들면서 불면증 비율은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65세 이상의 불면증 비율은 40%를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심각하죠? 그런데 불면증은 노인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성장기 아이들에게도 수면장애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학습, 인지, 성장장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유아 수면에 대한 세계적 권위자인 미국의 오언스 교수는 아이 5명 중 1명이 잠이 잘 들지 못하거나 자다가 중간에 깨는 등의 수면장애를 겪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수면장애를 호소하는 성장기 학생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무려 학생들의 약 30%가 불면증 등으로 인한 만성피로를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수면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도 소아청소년 불면증 유병률이 20에서 30%까지 육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심각하죠? 불면증의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두 가지 호르몬에 대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쉬운 내용이니까 빨리 설명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각성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필요합니다. 점심시간까지 꽤 높은 농도를 유지하다가 오후 2시가 지나면서 서서히 감소하게 됩니다. 저녁 10시 이후에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증가하면서 우리는 잠을 잘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각성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다른 말로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면 잠자기 어려워지는 이유가 이제는 쉽게 이해되시죠? 오늘의 주인공은 멜라토닌을 분비하는 손과체입니다. 뇌의 중심부에 위치한 콩 하나만한 아주 작은 장기입니다. 멜라토닌은 주위가 어두워지면 분비되는데요. 즉, 생체 시간을 컨트롤하는 생체 시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이 15세의 손과체는 주위 뇌세포 색깔과 거의 비슷한데 51세 성인의 손과체를 보면 뭔가 하얀 점들이 보이죠? 이 하얀 점들은 세포에 칼슘이 침착되는 석회화 현상입니다. 65세인 다른 분의 손과체를 보면 손과체 대부분이 석회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호르몬 분비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손과체 분비 기능이 떨어지면서 혈중 멜라토닌 농도는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불면증 비율은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불소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충치 때문에 치과에서 불소 치료를 받기도 하고 양치할 때도 불소 치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불소는 상당히 익숙한 이름입니다. 불소는 칼슘에 아주 강력한 친화력이 있기 때문에 불소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선 칼슘이 많은 뼈나 치아에 침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서 칼슘 100 마이크로그램당 불소 함량을 조사했더니 뼈에 있는 불소 양보다 손과체 석회화 조직에서의 불소 함량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와 비슷한 다른 연구들을 모두 종합하면 손과체에 불소가 침착되는 정도는 채소, 뼈나 치아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불소는 손과체에 엄청나게 농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불소의 이런 특징을 이용해서 불소 방사선 동위 원소를 사용한 PET-CT를 전이선 골종양 등의 암 진단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암 진단뿐만 아니라 동맥 경화로 인한 혈관 석회화 병변을 진단하는 데에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대동맥과 관상동맥의 석회화 병변에도 불소가 잘 결합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동맥 경화의 진단에도 불소가 사용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불소는 석회화된 세포에 강하게 결합합니다. 게다가 불소 스스로도 조직의 석회화 반응을 강하게 자극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즉, 불소가 동맥 경화의 직접적인 원인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 그림처럼 관상동맥에 동맥 경화가 심해지면 혈관벽에 칼슘이 침착되면서 석회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심혈관에 미치는 불소 독성에 대한 연구를 보면 불소는 동맥 경화 석회화를 유발할 수 있으며 동맥경화 병변에는 고농도의 불소 침착이 확인되었습니다. 비슷한 현상으로 불소가 손과체에 침착되면 손과체의 석회화가 증가되면서 멜라토닌 분비 능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석회화되지 않은 정상세포 양이 많을수록
멜라토닌 분비량도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송과체 석회화는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드는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다른 질환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송과체 석회화는 조현병과 대뇌 용적의 감소와 연관성이 있다는 건데요. 대뇌 용적의 감소는 뇌 전체의 크기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즉, 불소가 뇌 손상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오른쪽 연구를 보면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에서 송과체 석회화 정도가 훨씬 심했고 멜라토닌 분비도 훨씬 많이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수돗물 속 불소가 태아의 IQ를 떨어뜨린다는 캐나다 연구팀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의학계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연구의 제목은 임산부의 불소 노출과 자녀의 IQ입니다. 임신 중에 소변 불소 배출량이 1mm 증가하면 자녀가 3-4세가 되었을 때 IQ는 4.5점 감소했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아이 미래가 바뀔 수도 있는 문제겠죠? 그런데 사실 불소 노출과 IQ 저하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약 70편 정도 발표되었습니다. 정말 엄청나죠? 이미 많은 증거가 확보되고 있습니다. 조금 비슷한 내용의 다른 연구를 보면 임신 중이나 성장기 아이들의 불소 노출은 ADHD 발생 증가와도 의미 있는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임신 중이거나 성장기 아이들은 불소의 노출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WHO에서는 유럽 선진국들의 국가별 충치 발생의 변화 추이를 연구했는데요. 파란 선이 상수도 불소화를 안 한 나라이고 빨간 선이 상수도 불소화를 하는 나라입니다. 불소화를 하건 안 하건 충치 발생은 계속 감소하고 있죠. 두 그룹 사이에 특별한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현재 유럽의 상수도 불소화율은 약 3%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호주 뉴질랜드 연구인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상수도 불소화는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불소 치약의 사용은 1970년대부터 크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5세 아이들의 충치 발생은 훨씬 이전인 1930년대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불소를 사용한 후에도 감소 추세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불소화를 중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수도 불소화를 시행했다가 중단한 지역의 충치 발생 연구는 총 4개국 4건의 연구가 확인되었습니다. 캐나다, 핀란드, 독일, 쿠바의 모든 연구에서 불소화 중단 후에도 충치 발생은 계속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불소는 아이들의 뇌에만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장기적인 저용량의 불소 노출은 성장기 아이들의 신장과 간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연구도 발표되었습니다. 간과 신장에도 불소가 축적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성장기 아이들은 성인에 비해서 이런 장기 손상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송과체 석회화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송과체 석회화는 소아 뇌종양 발생과도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송과체 석회화는 유증상 뇌경색과도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즉, 중증 뇌질환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송과체 석회화는 편두통과도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른쪽 연구를 보면 송과체 석회화는 뇌출혈의 새롭고 중요한 위험인자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연구를 통해서 송과체 석회화와 멜라토닌 부족은 다양한 뇌질환과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뇌는 항상 여러가지 독성물질에 노출될 수 있고 산화 손상에 취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멜라토닌은 비타민 C나 E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항산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타민 E 유사체를 항산화력 1로 잡았을 때 비타민 C는 1.12 정도이지만 멜라토닌은 무려 2.04나 나왔습니다. 즉 멜라토닌은 비타민 C나 E보다 약 2배 이상의 항산화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멜라토닌은 강력한 항산화 및 항염증 기능을 통해서 뇌세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필수적인 물질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연구가 있는데요.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와 정상인의 뇌척수액 멜라토닌 농도를 비교했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 정말 엄청난 차이가 나죠?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멜라토닌 농도는 정상인의 약 20%에 불과했습니다. 멜라토닌이 단순한 수면 호르몬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것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수면 연구를 보겠습니다. 미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소 노출과 수면 패턴 변화를 연구했습니다. 장기적인 저용량의 불소 노출은 수면 무호흡증을 약 2배 증가시켰고 주간 졸림 역시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즉, 불소 노출에 의한 송과체의 손상이 발생하면서 멜라토닌 분비 저하로 이어진 겁니다.
이번에는 캐나다로 가보겠습니다. 불소 노출과 수면 시간에 대한 연구인데요. 16세에서 79세까지 거의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불소 섭취가 증가할 때마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수면 시간 단축을 호소했습니다. 즉, 불소 노출은 수면 부족과 연관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편에서는 조금 더 충격적인 내용과 실제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편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닥터3는 다음에도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닥터3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